본격 무한한 축복 개드립 방송 아저씨의 그물걸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천민입니다. 저는 뭐 편집의 양민입니다. 저는 언제나 까임을 당하는 서민입니다. 오늘도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것도 없고 등업할까 했는데 안 된 게스트 주민입니다. 응? 한 거 아니었어? 한 거 아니었어? 응. 아니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다가 왜 갑자기 또 꼬리를 내리시나요? 게스트이고 싶나 보지 뭐. 영원한 뭐, 게스트이고 싶다고 합시다. 뭐 게스트면 어떻고. 아, 귀찮아. 그냥 남들 하는 거죠. 게스트면 어떻고 안 게스트면 어때? 자 그럼 아이템 오늘 아이템을 소개해 주세요. 자 우리 가지고 오신 우리 진행을 맡고 계신 천민. 예 오늘 아이템은 자양강장 음료입니다. 당장 음료 이러니까 뭔가 대단해 보여. 자강 음료. 자강 음료. 근데 뭐 바카스. 바카스예요. 오늘 아이템 바카스입니다. 만인의 엘릭서. 만인의 엘릭서. 아 바카스. 자양 강장제. 자양 강장제. 포션. 근데 자양 강장제라고 하는 게 나 보면 되게 불만이었던 게 뭔 줄 알아? 이 광고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뭔가 이걸 먹고 힘을 내라. 이걸 아직도 기억하는 게 왜 그런 광고 있어요. 바카스 광고 중에 대학생인데 시험 날이야. 애들이 막 야 시험 공부 좀 했냐 그랬는데 딱 와가지고 아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막 이랬는데 바카스를 딱 타니까 애들이 막 오면서 오 기억난다 그거. 어 기억나죠. 잊을 수가 없다 그거. 좀 셌어 그거. 그걸 보면서 되게 씁쓸했던 게 뭔지 알아요? 이따위 700원짜리, 800원짜리 바카스 먹고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애들 중에 서울대 가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성분이 대부분 카페인이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각성 효과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아무래도. 타우린이 들어있죠. 타우린 플러스 이제 그 카페인이 조금씩 다 있죠. 그렇죠. 없는 경우는 없지 않아요. 보면은 뭐 타우린, DL, 카르니틴, 염산염, 이노시톨, 니코틴산아미드, 타이민, 질산염, 리보플라빈, 포스페이드, 나트륨. 근데 파리독산, 염산염. 염산이 무지막지하게 들리네. 염산 그거 녹이는 거야? 이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무좀 났을 때 바르는 거 아닌가요? 그건 염산 테르비나핀이고. 네. 카페인, 무수물.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효능 효과는 자양강장, 허약체질, 육체피로, 병호의 체력저하, 식욕부진, 영양장애. 자 스펙이 뭐, 이렇습니다. 만병통치약인데? 그러니까 엘릭서라 부르는 거야. 만병통치 포션. 이게 거의 그거예요. 뭐 먹으면 거의 죽은 사람도 다시 깨어날 만한 그러니까, 것처럼 뭔가 사람 살리는 대단한 게 들어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래서 누구나 이거를 뭐 즐겨 먹진 않지만 한 번씩은 다 마셔봤을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떠한 이유라도 뭐 제가 뭐 지금도 먹어요. 저는 이제 뭐 바카스보다 홍삼원 이런 거 많이 먹는데 홍삼원 원비디 구론산 바몬드디 뭐 이런 지금도 나오나? 나와요. 오 영진 구론산 뭐 이런 영진 구론산 나와요. 아니 얼마 전에 동네 이제 그 대형 마트에 가서 한번 쓱 돌아봤어요. 코너를 돌아봤더니 구론산이랑 원비디 아직 유통되고 있더라고요. 아 있구나. 참 그립네요. 오늘은 두 개를 갖고 왔어요. 이게 바카스랑 아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던 건데 컨피던스. 컨피던스. 이거를 갖고 자신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실상 보면은 아버님들을 대표하는 거 하나와 젊은이를 대표하는 게 하나예요. 사실은 아니 세대. 세대를 대표하는 거야. 왜냐면 사실상 그 뭐야 안에 구성물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맛도 비슷하잖아. 근데 이거를 이미지를 바꾸는데 되게 성공을 했다고 느끼는 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컨피던스 광고 혹시 기억나요? 네, 처음 광고는 기억나. 그 뭐 젊은이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막 춤추면서 우르르 애들 우르르 나와가지고 막 춤. 커피 커피 커피던스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진짜야. 야 이거 단독 녹음하고 싶다 이거. 춤추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스케이트보드 타면서 그래. 막 이렇게 언덕 위에서 막 내려오면서 묘기를 부린다거나. 광고. 까비까. 야 무슨 생각. 하여튼 그런 광고였어.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왠지 모르게 자연강장 음료는 어른들만 먹는 아버지를 위한 어떤 그런 거라면은 이건 젊은이들도 먹는다. 어떤
그런 이미지를 바꾸는데 굉장히 성공한 브랜드이긴 해요, 이게.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보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결국 이 커피더스 광고 찍었던 그 친구들도 다들 아저씨 됐고, 우리도 이걸 먹고 자란 우리들도 아저씨가 됐고. 커피더스. 바카스도 같이 병행을 해서 먹고 있는 아저씨. 커피더스 나왔던 게, 우리 한 중학교. 그쯤 됐어. 무렵이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한 15년, 뭐 한 17년, 뭐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저도 컴퓨터스를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즐겨 마시진 않고, 그때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바카스도 그때, 뭐 가끔은 마셨어요. 그냥, 그때는 뭐 이걸 피로회복 그런 거 둘째 치고, 그냥 맛있으니까. 아. 나름 맛있잖아. 근데 그건 있는 거 같아. 네. 아, 잠깐만 내 얘기 들어봐요. 근데 컴퓨터스를 내가 왜 마시게 됐냐면은, 양이 좀 많더라고. 오. 지금 봐도 바카스보다 양 많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아이 맛있는 거를 좀 양 많게 좀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겠구나, 마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좀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보면은 어른들이 커피를 먹잖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커피가 되게 맛있어 보였는데 어린 애들한테 그닥 좋지 않으니까 이건 어른 되면 먹어, 이거 어른들 먹는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바카스는 진짜 이건 진짜 내 최악까지는 아니고, 아 진짜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지금 고모부가 이렇게 버스 종점에 가면은 그 아저씨들이 이제 요강처럼 쓰는 오줌통이 하나 있다고, 그거를 회수해서 만든 게 바카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한테 하고 못 먹게 만들라고. 진짜 그런 얘기가 어디야? 아, 듣고 보니까 색깔이 비슷하거든. 삼촌이 대단하신데? 삼촌? 고모부. 아, 고모부? 아, 고모부가 대단하신데. 애들 먹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거짓말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냥 되다 보니까 맞이게 됐죠. 이게 나쁜 음료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중독성이나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먹기에는 좀 그럼 뭔가 잠이 안 오지. 발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성분이 다소 있으니까. 하지만 아저씨들한테는 필수품이에요. 맨날 야근에 찌들고 하는 사람들을 맞아. 위해서는. 그래요. 뭐 요즘은 제가 이거는 좀 안 마시고 그 500. 비타 500. 비타 500이 일단 좀 마시기도 편하고. 그냥 뭐 맛이 좀 비슷한가요? 뭐 좀 틀린가? 뭐 나름 비슷한 느낌, 그냥 느낌으로. 그냥 뭐 병은 비슷해. 예. 근데 그거는 가격도 그거는 비슷하고. 타우린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비타민이 들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의 여신 수지가 그런 거 안 들어 있다고. 비타민만 들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좀 그거에 괜히 좀 민감해져서 좀 맞아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수지도 이렇게 프린팅 돼 있고. 그리고 비타 500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한 획을 긋은 게 비타 500이 나온 거 나니까 비타 1000, 비타 2000 해 가지고 이제 맞아. 그 라인업을 해 갖고 뭔가 비스무리한 제품. 비타촌, 비타촌 안 해? 쭉 따라 나왔어요. 모텔 자주 간 사람들은 아는데. 그거 짝퉁이잖아, 거의. 그걸 어디서 주냐면, 모텔, 그리고 약국에서, 처방전 갖다 주면 공짜로 주잖아. 처방전 갖다 주면은, 약 봐서 나오기 전에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거 한잔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되게 사람 좋은 척 하시면서. 그러니까. 근데 비타500은 안 주시고 꼭 비타1000을 주시대, 진짜로. 왜냐면, 회사가 다르거든. 회사가 다르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단가가 틀려요. 역시. 다 근데 바카스 하면 역시 이제 요 소리죠, 소리. 딱 따는. 으아. 땄어, 땄어. 이 정겨운 사운드. 자, 땄으니까 마셔야지. 한 모금 마실까? 대신 말고 한 모금씩 할까요? 이거 음주가 아니야? 약물? 뭐 이 정도 소리는 안 들어가잖아요. 절로 아저씨 소리가 나오네. 이 아저씨. 아저씨 음료를 마시고. 자. 자, 아유. 이 변함없는 맛이네요. 아유, 뭐, 야, 바카스나 뭐, 비타나 똑같다. 맛, 다시 느껴보지만. 참, 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저는 솔직히 바카스 이거. 뭐, 예전에는 좀 마셨어요. 뭐, 즐겨 마시는 수준은 아니지만, 곧잘 마셨어. 그런데 공부하려고 마신 적은 없습니다. 저의 특성상 공부를 하려고 마신 적은 없었고. 아, 그럼. 그럼. 당연한. 난 개인적으로 제가 들어봤으면 여기 안 앉아 있지. 21살 때 참 그때 그냥 방학 때 뭐 그냥 이제 집에 처박혀서 말 그대로 히키코모리처럼 치킨 먹고 자고 게임하고 뭐 가끔가다 이제 답답하면 나가지만 거의 뭐 게임을 이제 뭐 RPG를 하나를 끝내려면은 한 주, 2주간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 뭐 그때도 갖고 마셨는데
그 일본 게임 중에 그 류가 고토쿠 용과 같이라는 게임 있어요? 아, 야쿠자 게임인데 용과 같이. 거기에 회복 아이템이 이런 바카스 같은 거야. 맞아, 진짜 그거 공감됐었어. 어, 그니까 그거를 연락에 이제 그것도 편의점 가서 사야 돼. 어, 편의점 가서 사야 돼. 게임 내에서 편의점 가서 사야 돼. 아, 그러면 그 편의점에 뭐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어, 거기 세이브도 되나요? 혹시 세이브 포인트? 뭐 세이브 뭐 그랬던 공중전화에서 세이브. 어, 공중전화 세이브. 그 편의점 앞에 공중전화가 있었던 거기서 세이브 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뭐 현실적이라서. 네, 그렇네요. 근데 하다가 이걸 보니까 에너지가 차는 거야. 일단 회복 아이템 이런 거. 그러니까 아 힘들고 나도 막 하다 보니까 막 지치고 재밌고 하니까 게임에서도 이걸 먹으니까 나도 마시자. 그래서 내가 박카스 한 박스가 12개나 들어있는 것도. 그걸 이렇게 약간 네모난 걸 그냥 박스에 그걸 들어가. 내가 하나 사왔어. 근데 이제 집에서 이상하게 보이지. 제가 이걸 먹을 일도 있나? 뭐 그 정도로 공부를 그치? 열심히 하나 좀. 그 정도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생년 안 먹던 박카스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니까, 기대를 하셨던 거 나중에 되니까 그거를 아시고 그 사실을 아시고 또 극장 스매싱을 하는 거지? 짤썩 짤썩 이제 풀스윙이 날라옵시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몰래 마시자. 나중에는 뭐 숨겨놓고 마셨지 내가. 진짜 쌈싸대기의 아이콘이야 아이콘. 쌈싸대기 맞아. 배를 벌어. 그리고 참 잘 벌어 배. 제가 예전에 뭐, 예전에 일했던 데서 제가 초등학교에서 잠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뭐 교직원분들이나 그러시는 분들은 그거를 좀 많이 받아요. 뭐 학생들한테도 받고 부모님 그렇죠.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러니까 받고. 그리고 네.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죠.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기 뭐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저렴한 어떤 그게 학교에 솔직히 굉장히 많습니다. 막 쌓여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거의 받은 것만 해도 받은 것만 해도 엄청나. 그게 너무 많으니까 저에게도 오는 게 있어요. 아,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다 오지. 그 이제 학교의 이제 대표분 교장 선생님께서 여기서 서민 씨 이거 좀 가져서 드세요 그냥. 그래서 나에게 한 두 박스를 주는 거야. 아... 그걸 하루에 한 명씩 마시니까 한 달 동안 마셨던 것 같아. 열심히 또 게임을 하라고.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고 교장 선생님 밤에는 가서 게임하고 바카스 팔면서 게임하고 그때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확실히 좀 많이 마셨어요. 등장 받고 그때 뭐 바카스만 마셨던 게 아니라 바카스도 마시고 비타오백도 마시고 뭐 드링크제는 드링크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이런 거는 정말 많이 마셨던 것 같아. 그때 네. 가장 많이 마셨던 시기 때. 그냥 이러다 해도 보통 회사원들은 이런 거 이렇게 옆에서 누가 이제 영업직 같은 거 하면은 그 보통 그렇죠. 많이 마시죠 이거를 아무래도 가장 무난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전 좋아합니다. 자 우리 다른 분 뭐 좋아하시는 분?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인이 들어가는 그런 드링크 음료 자연 강장제를 많이 마신 게 아니라 커피? 예, 커피라고 하죠. 그 믹스 커피를 이제 학생 때 공부할 시험 보기 바로 전날에 야, 이거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하루 날 샌 적도 있죠. 아, 공부를 위해 이거를 마신 적이 있으시고 커피에 바카스를 이렇게 타서 야. 그럼 카페인 곱하기 카페인이 되지 않나? 아, 그런 거 있어요. 잡지 기자들이 했던 얘기인데 바카스에다가 레모나를 이렇게 타가지고 야근할 때 마감할 때 그렇게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그거고 요즘 붕붕 드링크라고 붕붕 드링크라는 그게 그런 기자들뿐만 아니라 좀 안 좋은 거긴 한데 그 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그래 좀 많이 유행처럼 번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들은 이런 걸 이제 많이 먹어봐야 뭐 성인도 안 좋지만 청소년들은 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안 좋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 지금 성분을 읽어보니 죄다 염산만 들어있네. 그렇다 보니까 자 우리 바카스도 깠으니까 컴피던스도 까야 되지 않나? 배고프냐? 아 아니 진짜 맛이 기억에 전혀 없어요. 그냥 보여서 사냈는데 어떤 맛이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고. 그리고 까보죠. 오빠 우리 천민 아까 무슨 이거 무슨 이게 세대를 대표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사왔는데 결국 그냥 보이는 거 사온 거야. 네. 야, 그게 사실은 그게 있었어요. 이게 차라리 큰 마트였으면 뭐 원비 디도 하나 사고 그러니까 종류별로 사려고 했는데 제가 편의점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편의점에서 갔더니 거기는 종류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자 이거는 정제수 한번... 백설탕 뭐 탄산가스, 그레이프 후르츠, 구연산, 산만 들어. 구연산 나트륨, 글루타민 나트륨, 텍스트림, 염화 마그네슘.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진짜 먹어도 되는 거야? 근데 일단 까보죠. 이 소리. 뭐 똑같죠 뭐. 뭔가 피로 회복되는 소리. 이미지가. 어. 오렌지 주스 같아. 아, 그 뭐야?
주스 오렌지. 확실히 맛이 좀 틀리구나. 다른 거지. 맛이 다르구나. 나 맨날 틀리네. 아, 바카스하고 비타는 좀 똑같은 것 같은데, 컴퓨터스는 확실히 좀 다르네요. 맛이. 아, 맞아. 이런 맛이었어. 달다, 달아. 오렌지 향도 좀 나는 거. 그러니까 오렌지 좀 약간 좀. 약간 톡 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좀 더 음료에 가까운데. 이거 먹방 방송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건 어딘가 모르게 약간 약 같은 느낌이 있다면. 이건 뭐, 당연히 뭐, 이제 드럭류는 아니지만, 이거.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이거 먹방 방송이 돼버렸어. 그래서 얘는 이런 뭐, 타우린이나 이런 카페인이 들어있는, 컴퓨터스도 근데 카페인이 있었나? 카페인이 아마 없지 않을까요? 그게 아무래도 그 당시에 뭐 광고했었을, 몰라,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천민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때 뭐 이제 아저씨 세대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닌, 뭐 네. 청소년. 그죠. 그런 쪽으로 타겟을 했기 광고도 때문에. 광고도 예. 굉장히 되게 뭐랄까. 세련된 느낌이요. 그래서 타우린이나 이런 게 없네. 어우, 우리 서민 컴퓨터스 광고. 깜피, 깜피, 깜피다스. 그것만 기억이 나. 아니, 노래가 되게 장황했어. 막 랩까지 나오면서. 그럼 그 뒤에도 해주세요. 아, 그건 기억이 안 나. 딱 껌피, 껌, 고밖에 기억이 안 나. 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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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스. 우오, 우오. 자, 아유, 뭐. 갑자기 마시니까 제가 한 병 사서 다 마시고 싶네요. 컴퓨터스는 진짜 맛있네. 바카스는 뭐, 비타 500이나 바카스나.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컴퓨터스는 보니까 지금 봤는데, 없네요, 그게. 타우린이랑, 저기 카페인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자연강장 음료가 아닌 건가요? 아, 아니 근데 뭔가 산은 많이 들어있어. 나트륨 뭐 뭔가 도움은 될 것 같긴 해. 그 타우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뭐 무슨 식스? 핫식스? 핫식스. 그것도 많이 들었을 때고 예전에 레드 데블스라고 있었어. 아, 네. 이름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게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은 타우린, 콰라나 아예 얘기를 했어 광고에서. 그게 들었다고. 그러면 일단은 애들은 못 마신다는 거 아닌가? 근데 꼭 타우린이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닌 카페인 정도는 아닌가? 그냥 그게 있어요 저기 고양이 사료에는 타우린이 없으면 맹인이 된다고 그러거든. 아 그래요? 응, 그 타우린이 무슨 고등어에 이렇게 등푸른 생선에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밤눈을 좀 깨게 만들어준다고 그러더라고. 야행성 동물들은 타우린이 있는 거 꼭 섭취를 해야 되는데 동물들도 먹는데 뭐 사람이라고 무슨 애들은 먹지 말고 어른은 먹어도 되고 이런 거는 일단 과하면 안 좋겠죠 일단은 문제는 카페인인 것 같아요. 그때 그 레드데블스가 뭐 카페인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타우린 과라나 그거는 광고할 때도 그거를 나레이션으로 나왔어. 타우린 과라나 레드데블스 그것도 막 노래가 나오면서 뭐 그 노래는 기억 못합니다. 일단은 마지막에 멘트는 기억나. 내가 너무 쎘냐 그 거기서 나온 거야. 내가 너무 쎘냐? 내가 너무 쎘냐? 아니 왜 기억을 못해 니들? 우리 성인님은 이상한 거를 쓸데 없는 거 마지막에 그 컴퓨터 그래픽의 레드데블스가 막 혼자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너무 쎘냐? 그러면서 레드데블스 딱 하면서 끝나. 야 심히. 소스 많다. 근데 그거를 나는 좀 마셨어. 왜냐면 그때 이제 레드데블스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민하고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제 저번에도 뭐 티셔츠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서 아 그냥 뭔가 제목도 마음에 들어 이름도 마음에 들어 뭐 맛도 괜찮아 나름 뭐 결국은 그러면 그게 실제로 그 음료가 발매된 게 그쯤인가요? 중학교 그러니까 때였죠 제가 아마 그러니까 뭔가 그 월드컵 그 월드컵 전 전이었어요. 네. 한참 전 월드컵 나름 한참 전이었어요. 뭐 2002년 한참 전이었어. 근데 그때도 뭐 빨간 고등학교 때였나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간 이제 레드 데블스라는 이제 단어가 막 가물가물하지 막 자리 잡았을 때 우리나라 이제 응원 문화 그래서 근데 2002년 한참 전이었던 것 같아. 그거는 기억이 나요. 다들 이제 뇌 주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점점 펴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저 중학교 때라고 확실히 기억을 하는데 중학교 그것도 뭐 하여튼 좀 시뻘겠던 것 같아. 좀 시뻘겠고 뭐 레드 데블스 써 있었고 그 음료 자체도 시뻘겠던 것 같아. 이렇게 마셔보면. 그래서 뭐 먹고 흘리면 주르륵 흘리면 진짜 뭐 왕마처럼 되는 거지 이렇게 뭐. 지 잡아본 것처럼 그냥.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런 음료들이 그 뭐랄까 모양만 바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오래도록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홍대 같은 데서 젊은 친구들이 술 먹을 때 이제 이거를 그렇게 타서, 그러니까 이런 자연강장 음료, 뭐 핫식스 같은 거를 뭐 타서 먹으면 뭐 아침까지 뭐 술이 안 찬대나 뭐래나 이게 막 뭐 많이 먹을 수 있다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폭탄주 예거밤이라 그러죠. 예거마이스터에다가 뭐 레드불스 그걸 이제 타든가 아니면 좀 싸게는 하식스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이제 먹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체감해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술은 취하는데 잠은 안 와요. 아주 안 좋은 거 아니야? 아주 훌륭한 술이에요. 어 놀긴 좋네.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밤새. 그 술은 계속 먹으면서 잠도 안 와. 그러면 속은 아, 취해 취해. 그럼 속은 뒤집어질 텐데. 아 어, 다음날 뒤집어지는 거죠 그냥. 못 일어나요. 뭐 그 정도는 희생 감수해야지. 아니면 영원히 닌겔 꽂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핫식스라는 그 음료가 엄청나게 이제 팔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업무가 이제 운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피곤하다 그쵸? 싶으면은 한씩 먹게 돼요. 네, 아무래도 그래. 예. 껌 이런 거 씹는 거보다는 그냥 드링크 하나 싹 먹고 휴게소에서 먹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가는 게 오히려 가뿐하고 좋더라고요. 맞아. 저도 뭐 멀리 가면 그 며칠 전에 대전 외근을 갔다 왔는데 그 대전 이제 왕복이 4시간이니까 올라올 때 이제 한 올라온 때가 한 오후 한 4, 5시가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휴게소에 잠깐 쉬었는데 아 배는 고프고 근데 또 뭘 집어먹으면 저녁을 못 먹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핫식스 하나를 딱 사서 그게 딱 이틀 전이었는데 핫식스 하나 딱 사서 고가 그냥 깔끔하게 먹고 화장실 한번 들렀다가 공격이 나는데 글쎄 뭐 마셔서 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좋아지는 건 같더라고요. 뭐 일단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인가? 아니 효과는 좀 있지 아무래도. 아, 그렇구나. 네. 즐겨 마시는 편이 아니라서 네. 아무래도 뭐 비타 오메가를 가장 느낌. 선호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로 뭐 이제 프로에서 그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정말로 그 뭔가 실제로 힘이 나게 해주는가. 근데 그게 아무래도 심리적인 그 요인이 더 크다고 그 결과가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핫식스라든가 바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다. 그러니까 그걸 의학적으로 뭐 피검사를 했는데 뭐 힘이 나는 성분이 더 들어있다라든가 그걸 뭐 늘어났다 이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뭐 효과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전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먹는 거 일단은. 맛으로 먹는구나 이거는. 아니 이제 맛있지 않나? 뭐 핫식스는 솔직히 맛대가리 좀 그렇고 맛이 좀 뭐 이거에 비해서는 좀 없는 것 같고. 아니 난 핫식스 괜찮아. 그래? 뭐 먹을만은 한데 아무래도 좀 그 좀 미적인 게 좋으니까. 그럼 주민은 뭐 좀 이런 거를 마시나요? 즐겨서? 저는 솔직히 제가 마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1톤 차를 몰고 이렇게 제가 본 건 아닙니다. 지금 보조석이 다 있었고. 보조석에 있는 것도 힘들죠. 예,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도 장기간은 있으면 예. 힘드니까. 저희 대리님이 이제 지금 그만뒀으니까 전 회사의 대리님이 이거를 끌고 이제 지방 출장을 가셔서 저도 같이 따라간 적이 있는데 운전을 혼자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차를 그 주유소나 이런 데 있잖아요. 편의점 많은데. 휴게소? 그런 데서 이제 세워놓고 한 10분 동안 좀 자기가 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말 걸어주고 뭐 이런 일밖에 없었잖아요. 재롱 부리고? 집중을 최대한 이렇게 좋게 하고. 드립도 좀 쳐주고.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소녀시대나 이제 수지 씨가 나오는 비타 500을 큰 거를 하나 사가자.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사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어놓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대리님이 이제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갔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네. 맞아요. 비타민C가 또 잠 깨는 그런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좀 있으니까. 근데 역시 심리적이 큰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광고에서도 나오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왠지 그거 마시면은 좀 잠이 덜 올 것 같고. 그 비타민C 하니까 지금 뭐 딱 생각이 났는데 비타민C를 드세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캡슐이나 아 캡셀로 해야 되나? 캡셀이나 캡슐이나 캡콤이나 아 일본어로는 캡셀이니까 하여튼간 그 캡슐을 전 하나 먹습니다. 근데 그게 비타민C가 중요해요. 그게 일단은 먹으면 이건 진짜 기분
탓이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거의 이제 하루에 매일 제가 한 개씩을 먹는데 좀 피로감이나 그리고 원래 피부도 안 좋은데 피부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 아, 정말이야. 지금 지성이긴 하지만은 뭐 화장품이나 발라 쾌남이나 아니 진짜 나 아니 내가 그래가지고 피부가 조금 좋아지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화장품을 안 바르는 것도 있었지. 피부에 좋다고도 해요. 비타민 C가. 뭐 저기 귤처럼 생긴 젤리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 입맛이라. 그래도 요즘 뭐 비타민 C 그 알약을 하나씩 먹고 있는데 그 비타민제 그 건강식품 하루에 아침에 하나씩. 근데 그거는 뭐 수용성이니까 먹으면 이제 배출이 되는 거니까 몸에 쌓일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에 뭐 두 개씩 먹어도 된대. 그래서 근데 그건 확실히 먹으니까 확실히 요즘 좀 버티는 것 같아요. 제가 삶을 거의 버티면서 살고 있는 우리 힘들게 살고 있는 서민의 이야기였습니다. 삶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버티면서 살고 있어.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버티면서 살고 있어. 아, 나랑 비슷하다. 이런 식의 이제 광고나 이렇게 젊은이들을 유도하는 광고 중에서도 컴피던스 말고도 자유시간이라는 그런 광고도 있고요. 자유시간? 아, 맞아. 스니커즈라는 광고도 있고 맞습니다. 아, 맞아. 그것도 그런 효과를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먹으면 뭐 피로가 사라진다 그런 건가? 아니, 그 초코바 있잖아. 피로가 사라진다니, 허기가 사라지지. 허기가 사라지네? 얘 갑자기 왜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모르는 척을 해? 아니, 갑자기. 자유시간 몰라, 자유시간. 아니, 갑자기 어렸을 때 먹었어. 맛있는 거 하다 자유시간 얘기하길래? 그러니까 내 주름이 펴서서 그런가? 갑자기 이거 얘기하다 자유시간을 말씀을 하셔서 주민이. 아. 애들이 광고하는 거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먹으면 왠지 허기가 가실 것 같고, 왠지 이게 밥 한 끼 될 것 같고. 근데 먹으면 배고프잖아, 그냥. 딱히 배가 차진 않잖아. 야, 칼로리 밸런스도 그러잖아. 약간 그런 식이지. 뭐 다이어트 뭐... 식품이라고 이거 먹었는데 먹어도 배고파. 배고파. 그거 하나 가지고 안 돼. 그냥 과자지. 뭐, 그냥 과자일 뿐이야. 그냥 뭐 빵 쪼가리처럼 생겨가지고. 허기를 달래기 위한. 배고픈 칼로리를 밸런스를 지켜주더라고. 뭐 지켜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배고파. 뭐 그런 거죠. 또 배고프지. 뭐 그런 거 먹으면 농구도 잘할 것 같고. 광고가 그러니까. 아, 이거 먹는 얘기하면 이게 부작용이 자꾸 배가 고파. 진짜 생각난단 말이야. 아까부터 배고팠잖아. 또 배고파. 녹음할 때마다 배고프대요, 우리 서민. 항상 고프죠. 이게 뭐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말을 하면 말을 하면 허기가 좀 빨리 찾아온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 유독 배고파. 야, 이게 떠드는 게 엄청난 칼로리 소비를 하는 일이야. 그럼 컴피던스 좀 남았으니까 드세요. 이거라도 먹어야지 어떻게. 뭐 이거를 뭐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고. 그래요. 뭐또 생각나는 뭐 아이템이 또 글쎄요 또 비슷한거나 또 이게 좀 파생되는 거 그런 거 없으려나 또. 홍삼은 조금 효과 있는 것 같아. 홍삼 아. 응, 홍삼원. 써. 너무 쓰더라. 난 그건 정말 맛으로 먹어. 그래? 쌉싸름한 맛이 한번 싹 가시고 내려가면은 뭔가 좀 괜찮아지는 느낌. 꿀홍삼 그런 거. 꿀홍삼은 좀 이제 입에 덜덕 답답한 게 이제 남지 달달한 게. 약간 텁텁해. 텁텁하고 좀 달달하면서 근데 그것도 뭔가 좀 괜찮은 것 같고 겨울에 따끈하게 데워가지고 홍삼원 자 홍삼원 진짜 오래됐다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온장고에 있잖아요 겨울에 요 근래 보면은 따뜻하게 딱 하나 먹고 운전하면은 딱 괜찮아요 홍삼 예전에 그 최불암 그 원로 배우이신 그분이 선전하셨었나? 옛날에 홍삼원 그랬던 것 같은데 원비디 아닌가요? 원비디인가? 원비디였나? 홍삼 뭔가 광고 카피를 한번 외쳐주세요. 아, 그건 기억나. 아니, 옛날에 최불암 시리즈 책 읽는데, 거기 이제, 최불암 아저씨가 홍삼 하니까 최진실이 따라하지 마라, 응? 뭐 그랬던 것 같아서. 아, 여기서, 최불암 시리즈를, 역시 아저씨예요, 아저씨. 아. 야, 최불암 시리즈 좀 몰라? 길게 좀 해줘, 길게 좀. 최불암 시리즈. 최불암 시리즈. 아, 근데 워낙 많아서. 네. 이 사장님급이 누가 얘기하면 옆에서 박수치고 억지로 웃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 한번 만들어줘봐요. 얼마 전에. 그래. 이거는 이제. 우리 처음이니 얘기하시 다른 얘기인데. 응, 최불암 시리즈. 뭐가 할 얘기가 있나 보다. 얘기를 안 해! 뭐야, 안 해! 뭔 소리야, 이거! 최불암 시리즈 얘기할까? 아니, 갑자기 그, 얘기하려고 하는 분의 성함이 기억이 나질 않아가지고. 아. 야구 감독 중에 좀 유명하신 분, 야신이라고 불리시는 분 있잖아요. 양준혁 씨 말씀하시는. 아니, 야신? 감독님? 감독님 중에 그. 김성근 감독님? 아, 맞아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이제 자료화면이 나오면서 그분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이런 류의 제품 광고를 한번 찍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오. 벌써 그때 그 젊은 시절부터 약간 조금 잘 나가셨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지 기억나요, 혹시?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원미였나? 아무튼. 바카스였나? 아무튼 이런 류의 음료였는데. 영진 구론산. 네. 김성근 감독.
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런 광고를 같이 이렇게 그랬나? 찍으시는 그런 자료화면이 잠깐 나오더라고. 이럴 수가, 기억이 안 나. 근데 기억이 안 날 법도요. 왜 그러냐면 옷이나 이런 게 저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80년대 느낌이었어요. 그때 날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쌍방울 레이더스 그쪽에 계셨을 때. 아, 맞아, 맞아. 그때라면은 뭐 좀 그러겠다. 하, 쌍방울 레이더스. 참 추억 돋는 추억 돋는 일입니다. 태평양 돌핀스. 또 뭐 있었지? 산미 슈퍼스타즈. 어. 갑자기 야구 이야기가 되고 있어. 뭐 우리가 올리셨지 뭐. 원래 이렇죠. 컴퓨터스 얘기하다가. 안 돼. 이런 음료라고 해야 되나? 이런 제품 중에 어떻게 보면은 만병통치약 하나 있는 거 알죠? 응? 만병통치약? 어. 그걸 자꾸 혼자만 알고 있는 걸 얘기해. 아니 아니. 여명808? 아니 아니. 아, 그거는 숙취. 팡콜. 판콜레스. 어, 그거 감기약이. 그거 감기약이잖아. 아, 근데 그거 있잖아. 감기약이잖아. 근데 시골에 가면 그게 감기약이 아니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집 상병처럼 배 아파도,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이 배 아파도 판콜, 머리 아파도 판콜, 감기 끼우나도 판콜. 아, 원래 가면 빨간약 발라주는 거랑 비슷하네. 그런 것처럼. 야, 원래 찌끈찌끈 맹맹할 때 판콜이야. 어, 근데 이렇게 시골에 가면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판콜을 그 바카스 상자처럼 이렇게 한 묶음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구매를 해야 원래 그렇게 팔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항상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다 비치를 해놓으세요. 그래갖고, 감기 기운이 좀 왔다. 그럼 물론 그때는 괜찮죠. 감기약이니까. 그래도 드시, 그때도 드시고, 어, 소화가 좀 안 된다. 그럼 또 그때도 드시고,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것도 판콜 S였나? 판콜 F였나? 어, F도 뭐, 있고 S도 있고. 뭔가 이렇게 뒤에 이니셜이고. 어, 이니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게 딱 지금 궁금한데, 바카스 F란 말이죠, 지금 눈앞에 있는 게? 네. 바카스 D도 있단 말이야. 이거 혹시 누가 아는 사람 있어? 몰라요. 바카스 D를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무슨 차인지는 모르지. 뭐 이니셜인 것 같은데? 타우린 함량 차인가? 바카스 파이널? 이게 가장 센 거? 파이널. 그럼 D는 데스티니야? 아. 컴피던스 이것도 F를 되게, 이건 F를 되게 강조하는데, 컴피던스에서 F. F가 가운데 딱 써있고. 이 F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 F 뭐, 조심해야지. 아,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바카스가 이제 이름이 어디서 온 건지는 알고 계시죠, 다들? 몰라요? 왜 이렇게 모르는 얘기만 자꾸 해? 설명을 해줘. 뭐, 얘기를 뭐 다 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이게 학교 다닌 시절에 그때 당시 국사 선생님한테 들었나? 사회 선생님한테 들었나? 그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면은, 바커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게 술의 신인데, 거기서, 아, 바커스? 거기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니까, 왜, 나이키가 니케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 승리의 여신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카스 하는 게, 이제, 거기 그,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술의 신의 이름이, 아, 바커스 술,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신의 이름이 바커스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 그 신화에 나오는 음료의 이름이 바커스인가? 아마 뭐 그런 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케스. 그 용과 같이 하다 보면 게임에, 물론 이제 드링크제도 나오지만, 그 큰 백화점 옆에 술집 이름이 바카스였어요. 아, 맞아. 네. 나 그거 기억나. 바커스라는 술집이 있어. 네.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아. 그 술집만 이렇게 쫙 있는 약간 그 좁은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바커스라는 술집이 있어. 네, 그게 요거랑 철자가 똑같아요. 어머. 맞아. 네. 그래서 아마 그게. 물론 영어로 안 써 있는데. 술의 신의 이름인가? 아마. 바커스 하면 술하고 좀 관련이 돼 있고. 네, 일본에서 리포르탄 D라는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아,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본 약간 카피품인가요? 그러니까 빼빼로가 원래 다른 게 있는 것처럼. 포키가 있는 것처럼. 포키는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약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네, 리포르탄 D가 먼저 나왔고, 그거 이제, 오츠카 제약에서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동아랑 같이, 이제 동아 오츠카라는 제약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카스 D구나. 그래서 마지막 게 이 바카스 파이널이고, F. 뭐, 데스티니 파이널, 뭐, 몰라요, 그건. 뭐, 그런 건 모르겠어. 아, 이거 알아봐. 이거 검색해봐야겠어, 이거. 궁금해, 못 견뎌. 타우린 함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크기도 좀 다르고. 나중에, 그, 우리 양미님하고 얘기한 거 있는데, 가끔, 나중에. 추가 녹음 같은 거 재미삼아 한번 해보자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좀 끼워넣기 식으로 조금
안 하고 싶어요. 한번 알아봐서 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 여는 건 너희들이지만 편집하는 건 저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요. 민폐야 이거. 대신 뭐 밥들을 사주니까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후원금 같은 거 들어오면 그걸로 그냥 술이나 좀 사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그냥 맥주나 한 캔 찌 끓이면서 아이템 과자 하나 집어먹으면서 그럼 좋은데. 그럼 나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요. 뭐 이거는 근데 광고가 어느 광고를 따라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이제 드라이브 유어 라이프라는 광고가 있는데 차 선전이죠. 네? 드라이브 유어 에너지. 드라이브 유어 라이프라는 혹시 차 광고는 혹시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은 다 개인전인가 자기 하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다 자기 뭐 아이템은 그냥 뒷전이고 글쎄요. 있었나? 차, 드라이브 하니까 뭐 차 선전을 할 때 뭐 얘기할 법한 드립이란다. 뭐 문구인 건 같은데. 네. 드라이브 하니까 또. 글쎄요 뭐. 기억나는 건 드라이버스 하이밖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노래. 글쎄 뭐 이런 문구가 뭐 어디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어디서 뭐 따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뭐 차 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났다. 차 얘기를 해도 되나? 아이템 얘기하자. 차 얘기 다음에 하자. 그냥 드라이브. 차 얘기가 언제 할지. 지난번에도 모르지. 한번 큰일 날 뻔했어. 차 얘기로 빠지면 제가 정신을 못 차려서 지금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것도 뭐 삼천포라고는 하지만은 이것도 선이 있다고. 차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거 이미 다 날, 없어져야 돼. 이거 한 두 시간 얘기해야 돼. 아, 이게 진짜 그 놈의 나중에는 그 미니카 고가 딱 갖다 놓고. 네. 뭐 그러든지 해야죠. 그래요, 뭐. 한번 드라이브 하니까 뭐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검색해 볼 거 많네요. 일단 F 검색만 하고 드라이브. 우리만 알겠습니다. 추가 녹음 따윈 없어요. 그래요. 안 하고 싶어요. 귀찮아요. 궁금하시면 네이놈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양미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카스 맨 오른쪽 위에 보면 조그만 R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루가 아, 이거 마크, 저게 있어요. 이게 있어, 이게. 뭐, TM은 트레이드 마크고. TM은 R, 트레이드야. 근데 R도 이게 있어, 그게. R이 이게 상품 뭐, 저건데. 이게, 이건 뭐, 바카스 여기만 써있는 게 아니라, 뭐, 혹시. 다 있죠? 오늘. 웬만한 상표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이 업계에 계신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냥, 자기가 직접 검색해서 알아보세요, 뭘. 아 모르겠다 검색 안 할래. 아유 몰라. 아니 왜냐면 이것도 떠넘기거든. 사실 우리도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달아주세요. 그냥 방송 후기에다가 누가 좀 달아주세요. 아 힘들다. 이런 글자를 게임 회사 타이틀 이름에다가 오른쪽 위에도 붙여져 있잖아. 거기 뭐 상품마다 다 이게 뭘까 되게 궁금하더라고. 이게 다 의미가 있었어요 이게. 아 지금 기억나는 거 TM밖에 없는데. 트레이드 마크. 맞죠. 자 오늘 뭐 이거 학습 뭐라 그럴까 이거 좀. 학습 욕구를 좀 약간 좀 증폭시키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 너무 좀 궁금한 게 많아. 좀 베일에 쌓여있는 것도 있고. 아까 미스 이후로요? 미스 뭐? 아 미스. 아 그것도 갑자기 또 생각했네. 그 아직도 해결 안 됐어. 미스 캐나. 미스 캐나. 좋아요. 뭐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죠. 근데 딴 얘기하고 있어 자꾸.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뭐 아까. 뭐 자동차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나. 참 드링크제 어마어마하게 마셨네 진짜. 자 그래요. 자 이것도 뭐 나름 추억의 물건이라면 추억의 물건이네요. 뭐 오랜만에 다시 봤으니까 뭐 맞아 컴피언스는 정말 추억의 물건 같은 느낌이 나요. 되게 아련한 느낌. 바카스가 계속 나오고 맞아. 하니까 근데 이것도 물론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 이상하게 잘 안 사먹어. 안 사먹는 것도 있고 은근히 찾아보기가 좀 힘든 바카스보단 좀 자주 보이진 않죠. 파는 데가 있고 없고. 사실 저는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이게 이제 생산이 중단돼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음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보통들은 잘 안 보이니까 광고도 안 하고 광고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 어쨌거나 계속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는 거니까 휴게소 가면 이건 거의 꼭 있어요. 아, 휴게소는 그게 꼭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히 맞아, 휴게소나 가야 보였던 거긴 꼭 있고 일반 편의점이나 슈퍼에는 확실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이 바카스라는 음료가 이제 언제부터 편의점에서 팔게 됐는지 혹시 그 기억나시는 분이요? 편의점? 있으신가요? 이게. 편의점에서 사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이게 의약 외품이네.
아. 의약 외품으로 의약 외품으로 구분이 되니까 의약 외품은 그 약국에서도 팔고 편의점에서도 팔고 아무 데나 다 파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게 의약 외품인가? 그죠? 치약 같은 게 보통 의약 외품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가? 이제 뭐 이제 의약품 네. 뭐 전문 의약품 그런 건 약국에서만 팔고 의약 외품 하면 아마도 이제 뭐 시중에서 다 파는 그런 거니까 이게 뭐 의약품이었나요? 아. 뭐 의약품이었다면은 뭐 약국에서만 파는 건데 이게 편의점에서 이제 언제부터 파는지 팔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게 의약품이었다고 하면은 의약품으로 바뀌고 난 이후로부터 팔게 됐다는 얘기겠죠. 아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아 힘드네 힘들어 이거. 네. 아 이것도 약이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처음에 좀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많아. 처음에 이거를 또 가져왔으면은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고 좀. 그래야 되는데 좀 네, 저희가 생각이 없어요 네 명 아저씨라 이거 그냥 있으면 먹고 이걸로 뭔 얘기를 할까 했더니 골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어가지고 네. 아이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되게 어른들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는지 지하철 같은 거 탔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런 거 주면 아 먹지 말라고 먹고 뭐 아련한다는데 인신매매 같은 거 당한다고 섬으로 팔려간다고 막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막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런 사건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방송에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 배 팔려간 사람들 막 나중에 탈출하는데 말을 되게 못하시더라고 이게 멍텅구리 배 같은 거 막 끌려간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었죠. 계속 막 뭘 먹였다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릴 때는 되게 공포의 대상이죠. 모르는 사람이 자질 탔는데 이런 거 바깥에 주면 먹으면 안 된다. 맞아. 진짜 모르는 사람이 뭐 주는 거는 웬만하면 먹지 맙시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 생각이 난 게 있는데 그 뉴스가 나온 이후로 그 이유였을 거야 아마. 이유인지 뭐. 하여튼 예전에 그거 알죠? 맥콜? 맥콜 독극물 사건.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뉴스에 나온 적 있어요. 그건 다 자기만 아는 거지. 아니 근데 그거는 근데 그 얘기는 80년대 후반 얘기였어. 그게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 누군가가 이게 맥콜에다가 뭐 맥콜이 그때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음료인데 요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때 그거를 누가 독극물을 타가지고 뭐 그냥 땅바닥에 놨는지 뭐 누가 이걸 줬는지 근데 그거를 먹고 죽었어. 아마 내 기억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주면 거 먹지 말자. 내가 그때 그 어렸을 때 이제 80년대 후반에 그걸 뉴스를 딱 보고 야 세상이 무섭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80년대 후반이면은 거의 뭐 유치원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또 서민은 야 그걸 보고선 야 세상이 무섭구나. 진짜 그랬다니까. 6살짜리가 뉴스 보면서 턱 딱 괴고서는 뉴스 보면서 그다음 아니 그래가지고 그 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야 세상이 무섭구나. 그때 이제 할머니는 이제 시골집에 딱 갔는데. 옆집 아저씨가 좀 거동이 이상해. 진짜 거동이 이상했어. 눈도 이렇게 좀 막 풀려있고, 막 거동도 이상하고, 목소리도 막 이상했어. 술도 안 마셨는데, 막, 막, 혀가 막 꼬이고, 막, 그런 아저씨였어.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래. 시골 동네에 한 분쯤 계시는 그래. 장애인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들이 우리, 그 아저씨가 우리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지금도 기억해. 버터링 쿠키 있잖아.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들고면서, 얘들아, 이거 먹을래? 그러는 거야. 이거 근데 내가 얘기한 적 있지 않나? 너희들한테? 그건 이제 사석에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방송에서 얘기한 적은 없죠. 그 뭐 너희들 이거 먹을래 그러는 거야. 근데 얼마나 무섭냐. 그런 아저씨가 또 그러한 뉴스를 보고 있는 이제 봐가지고 이제 세상이 무섭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찰나에 6살짜리가 그런 걸 갖다 주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 받으면서 속으로는 말세다 말세 생각하고 있었겠지. 근데 받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훌륭한 6살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사촌 형님들이 있었는데 형 이거는 맛있는 과자지만 우리가 먹으면 안 돼! 막 그래서 막 그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았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버렸다니까 응 그 얘기가 맞는 것 같다 근데 왜 갖고 왔냐? 하면서 버렸겠지 그렇지 아니 보통 애기들이 그런 거 주면 받아 먹지 근데 나는 그때 7살 때인가 뭐 8살 때인가 그랬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게 모든 게 깨있는 상황 그래서 내가 버렸던 기억이 나 그래서 막 여자 좋아하고 갑자기 또 왜 그래 그렇습니다 그게 하여튼간 제 기억으로는 뭐 바카스 뭐 누가 이렇게 독극물을 타가지고 거기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봐오고 저는 인터넷 보니까 맥콜이 거의 완전체에 가까운 음료라는 식으로 누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막 비타민C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다른 거랑 비교해보니 맥콜은 완전체다 라는 식으로 누가 예찬식을 올려놨는데 다음에 한번 성분을 봐야겠어요. 그래, 나 옛날에 맥콜보다 보리텐이 더 좋았는데
아, 보리텐. 아, 보리텐. 아련하다, 진짜. 아, 근데 보리텐은 현재 생산이 안 되고 있죠? 못 본 것 같은데. 못 본 것 같아요, 맥콜은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뭐. 맥콜은 있어요. 뭐 광고도 하니까. 어. 근데 예전에, 뭐, 나도 맥콜은 자주 먹지만 예전에 그 맥콜에 뭐 독국물인지 뭐, 하여튼간 뭐, 그 생산하는 도중에 뭐 독국물이 들어간지 안 좋은 성분이 뭐 들어가지고 먹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 분명히.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 안 되는 뭐, 괴담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하여튼간 이게 뉴스에는 분명히 나왔었는데. 어. 확인은 안 되는. 맥콜 먹지 말고 보리텐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진짜. 맞아, 그 요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몇 년 전에도 요구르트에다가 주사바늘을 이렇게 넣어갖고서 그런 것도 있었잖아. 뉴스에 나오고. 참, 맞아요. 뭐 별별 사람 다 있네. 불특정 진짜. 다수한테 이렇게 뭐 사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건도 종종 있으니까. 그야말로 묻지마 모시기 묻지마. 같은. 우리 뭐 맛있는 바카스 같아도 우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하여튼 그럼 보리텐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참 크리미도 맛있었어. 크리미. 안바싸의 라이벌이었지. 아, 크리미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름 기억나는데 우리 대만 스타 홍콩 스타인가? 왕조연 씨께서 우리 왕조연 누님께서 한국에 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CM을 찍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노래 뭐예요? 아 몰래 그건 몰라. 뭐 아 그것도 검색해 보면 나올 거야. 그것도 들으면 기억이 나는데 야 그때 그 천녀요원을 보고 이런 얘기까지 하냐 또 내가. 뭐 하여튼간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크리미 하니까. 뭐 하여튼간 추억의 음료로 오늘은 뭐 얘기를 해본 것 같고요. 뭐 바카스, 뭐 만인의 울트라 포션, 뭐 이거를 시작으로 뭐 추억의 음료를 얘기해본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뭐 천민 뭐 이거 준비한 뭐 매우 좋은 아이템 선별 잘하셨고. 그래요. 배고픈 서민 컴퓨터스 남았으니까 방송 끝나고 다 마시세요. 야, 자 마시러 갑시다 이거.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끝. 끝.